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동화책 읽어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재미난 옛날 이야기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동화책은 짜잔! 한국 차일드 아카데미 출판사에서 나온 흥부와 놀부라는 동화책이에요. 흥부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형네 집에 쌀을 꾸러 갔어요. 그런데 마침 놀부 부인이 주걱으로 밥을 푸고 있다가 예이 나쁜 놈 너에게 줄 밥은 없다 하면서 주걱으로 흥부 뺨을 딱 때렸는데 얼굴에 붙은 밥알을 떼어먹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친구들, 오늘 친구들이 볼 동화책에는 이모 얼굴이 4번 나온답니다. 어디 숨었는지 잘 찾아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흥부와 놀부. 함께해요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출발. 옛날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 동생인 흥부는 마음씨가 고왔지만 형인 놀부는 욕심이 덕지덕지 많았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많은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고 흥부네 식구들을 내쫓았어. 흥부 부부는 부지런히 일했어. 하지만 자식이 많아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지.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먹을 양식이 똑 떨어져 버린 거야.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칭얼거리자 흥부 아내가 보다 못해 말했어. 휴, 형님 댁에 가서 보리쌀이라도 구워오시구려. 흥부는 놀부를 찾아가 말했어. 아휴, 형님,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보리쌀을 조금만 구워주세요. 그러자 놀부는 소리를 버럭 질렀어. 보리쌀을 달라고? 이 나가라 이놈! 너 같은 게으른 놈에게는 한 줌도 줄 수 없다. 쏙 나가! 흥부는 놀부에게 매만 실컷 얻어맞고 쫓겨났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어. 제비 한 쌍이 흥분의 처마 밑에 새끼를 낳았어. 그런데 하루는 구렁이가 날름날름 제비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에이, 저런 못된 구렁이 같으니라고! 흥분은 막대기로 구렁이를 쫓았어. 그때 제비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똑 부러졌지 뭐야. 흥부는 제비 다리를 잘 싸매주었지. 다음 해 봄이 되자 제비가 다시 흥부네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흥부 앞에 박씨 하나를 툭 떨어뜨리는 거야. 흥부는 박씨를 울타리 밑에 심었어. 가을이 되자 초가지붕 위에 박이 주렁주렁 열렸지. 여보, 배고픈데 저 박이라도 타서 죽을 끓여 먹읍시다. 흥부 부부는 박을 타기 시작했어. 슬근슬근 돕질하세. 슬근슬근 돕질이야. 그러자 박이 쩍 갈라지더니 커다란 나무 괴짝 두 개가 나왔어. 첫 번째 괴짝에서는 하얀 쌀이 촤르르, 두 번째 괴짝에서는 금돈이 와르르르 쏟아졌지. 흥부 부부는 얼른 두 번째 박을 탔어. 슬근슬근 돕질하세. 슬근슬근 돕질이야. 그러자 박이 쩍 갈라지더니 우르르르르 일꾼들이 나왔어. 일꾼들은 탕탕 쾅쾅 일을 하더니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뚝딱 지었지. 그뿐인 줄 알아? 세 번째 박에서는 선녀가 나오더니 흥부에게 호리병 하나를 주었어. 제비대왕님께서 흥부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원을 빌면 뭐든지 이루어진답니다. 이제 흥부는 큰 부자가 된 거야. 놀부는 소문을 듣고 흥부를 찾아왔어. 에이, 네 놈은 어찌 이리 큰 부자가 되었느냐? 착한 흥부는 형 놀부에게 박씨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 에이, 옳거니! 나도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야겠다. 놀부는 얼른 집으로 돌아갔지. 놀부네 집 처마 밑에도 제비둥지가 있었어.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구렁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놀부는 멀쩡한 제비다리를 뚝 부러뜨렸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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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못된 구렁이 좀 보겠나? 그러더니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꽁꽁 싸매어 주었어. 다음해 봄, 놀부네 제비도 박씨를 물고 왔어. 놀부는 얼른 울타리 밑에 박씨를 심었지. 그랬더니 하루 만에 싹이 트고 이틀 만에 덩굴이 뻗더니 사흘 만에 꽃이 피고 닷새 만에 박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야. 놀부는 박 속에 어떤 보물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가장 큰 박부터 타보기로 했지.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이야. 그러자 박이 쩍 갈라지더니 도깨비들이 우당탕탕탕 나오지 뭐야? 도깨비들은 방망이로 놀부 부부를 마구 때렸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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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부 살려! 아야, 아야, 아이고! 한참 뒤에 도깨비들이 사라지자 놀부는 다시 기운을 냈지. 다음번 박에는 꼭 보물이 들어있을 거야. 놀부 부부는 두 번째 박을 탔어.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이야. 그러자 박이 쩍 갈라지더니 거지들이 우르르르 나오는 거야. 거지들은 온 집안을 뒤져서 곡식과 돈을 몽땅 가져가 버렸지. 그뿐인 줄 알아? 세 번째 박에서는 똥줄기가 콰르르르 콸콸콸 치솟았어. 놀부 부부는 똥벼락을 맞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 이제 놀부는 알거지가 된 거야. 흥부가 이 소문을 듣고 얼른 달려왔어. 흥부는 놀부 부부를 집으로 데리고 갔지. 그제야 놀부는 지난 날을 뉘우쳤어. 그 뒤 흥부와 놀부는 사이좋게 잘 살았대.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동화책은 한국 차일드 아카데미 출판사에서 나온 흥부와 놀부라는 동화책이었어요. 자, 그림책 속에 숨어있는 이모 얼굴 네 번 모두 찾았나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여기 여기 이런 그림들 속에 이모 얼굴이 숨어있었어요. 재미있게 잘 찾아봤나요? 친구들이 이모와 함께 유튜브로 보고 듣는 동화책은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다운로드 받으셔서 감자공주의 동화나라를
검색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코 잘 때는 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도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꾹 부탁드리고요. 이모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딱.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웠나요?